시험 잘 봤어요? 오늘 시험 어땠어요? 잘 봤어요? 어려웠어? LC가 어려웠어? 그래? 어느 파트가 어려웠어요? LC가 어려웠다고? Part 2가 어려웠다. 좋아요. 이따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해설을 Part 5, 6 먼저 보고, 그 다음에 Part 1, 2까지 제가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어디 정말 어렵게 나오는지, Part 3, 4도. 여러분은 어렵게 나와도 어렵다 그러고, 쉽게 나와도 어렵다 그러고, 맨날 어렵대. 한번 보자고 하여튼 간에 어떻게 나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명 있으면 완전 짜증나지. 다리 떠는. 나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내 자리가, 내 편으로 그냥. 내가 그때 시험 보러 갔었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내 자리였거든, 여기. 근데 여기에 앉은 애가 있어, 여기. 얘가 기침을 계속 하는 거야, 얘가. 그, 시험을 시작하기 전인데, 기침을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새끼가 혹시,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LC가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그런 사람 있지, 그거. 이상한 습관이 있는, 이상한 막, 이상한 막그 소리 내는 습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런 습관. 이거 알지, 이거? 이 소리. 이거 하는 사람들. 자기는 모르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러잖아. 그게 한 사람들. 나 진짜, 그런 사람 만났을 땐 정말 짜증나, 진짜. 다행히 이제, 이 기침하던 애가, 얘가 보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온 애가 아니야. 토익을 그냥 보러 오는 애라서, 시험 보다가 자더라고. 그래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이렇게 막, 소리를 많이 낸다거나, 뭐, 재채기하고 막 기침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때문에 뭐, LC 시험 보는데 막 방해받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감독관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옛날에 어떤, 내가 수강생 중에 한 명은, 옆에 어떤 아저씨가, 파트 2 문제 나오는데, 문제 나오고 있는데 재채기를 두 번이나 했대. 그래서 못 들었대요. 근데, 그 반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 자기 피해보고 왜 가만히 있어. 감독관한테 딱 손들고 얘기해야 돼. 그것도, 감독관님, 이러면 안 돼. 손딱 들고, 감독관님! 이렇게 해야 돼. 큰 소리로. 그리고, 감독관님, 이 사람 때문에 못 들었어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막큰 소리로 막 이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못 듣는 게 아니지. 그반 전체가 다못 들어버리지. 그죠? 거기서 LC 중단돼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틀어줘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은, 다리 떠는 정도는 자기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견뎌야 되는데, 막, 기침하고 막 이런 경우 생기면은 막그 LC에 그뭐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이 다 대학생들이라서 그렇게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를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나 봐. 나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딱 얘기해야 돼요. 돈 내고 시험 보는 건데. 내가 이거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취업이 달려 있는데 그냥 막 당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꼭 그렇게 권리를 주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간에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RC는 안 어려웠나 보네. R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죠. 자, 1번 ABCD가 자, my, me, myself, mine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지금 inform, Mr. 타카하시 한 다음에 대절이 시작되세요. 그다음에 빈칸 뒤에 보니까 visit. 요게 지금 동사가 아니야 지금. Visit to the Kyoto office. 교토 지사 방문 여기가 주어죠. 그 다음에 has been 여기가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visit이 명사죠. 방문. 명사 앞에 빈칸입니다. 예, 골라주세요. 정답. 그래서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소유격 고르시면 되는 거죠. 예, A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ABCD가, 자, set. 이거 두 단어 타 동사죠. 어디서 놓는다. 그 다음에 have, resolve. 해결한다. wonder. 궁금해한다. 자, 빈칸 앞에 to, 빈칸 뒤에 any customer problem. 고객들의 문제점을 뭐 해줘야 돼요? 자, 골라보세요. 정답. 고객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줘야죠. 네, 정답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내 머리 마음에 들어요? 방금 신경 좀 썼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 내가. 만지려고. 자,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import, important, importance, importantly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빈칸 most, 빈칸 뒤에 빈칸 priority. priority 명사잖아. 명사 앞에 빈칸이죠? 자, 골라보세요. 정답. 그래서 형용사 고르시면 되는 거죠. B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ABCD가 evenly, greatly, strongly, usually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miss, 두타, 빈칸 뒤에 보니까 arise, 도착해. 자, 동등하게 도착해, 크게 도착해, 강하게 도착해, 보통 도착해. 어떻게 도착해야지 말이 돼요? 보통 도착해야지 말이 되죠? 다른 애들은 다 이상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upon, by, towards, alongside라고 전치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빈칸 앞을 보니까 the first edition of Advances in Economics.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는 책 제목이지. 이 책의 초판, 요게 닥터 해나, 해나 박사에 의한 이 책의 초판이죠. 그게 출판됐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렇지. 이 사람에 의한, B 고르면 되겠죠? 이 사람이 쓴요 책,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ABCD가 perfectly, perfect, perfection, perfected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are, 빈칸 뒤에 aligned. 어저께 내가 별표 천억 개라고 강조했었죠? 비동사하고 PP 사이의 빈칸, 부사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오늘 시험은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틀리면 다훅 가는 문제들이죠. 안 틀렸지, 다 맞췄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invite, inviting, invitation, invited. 빈칸 앞에 other, 빈칸 뒤에 guest, 명사.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형용사가 정답인데 형용사가 없으니까 분사 고르시면 되는 거죠. 분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러면은 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손님들이 초대해, 초대받아. 손님이니까 초대해, 받아. 자, 골라주세요. 정답. 초대받아야죠. 네, 과거분사 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의 의미가 있도록.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구별하는 문제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나온다고. 잘 해야 된다고 어저께 얘기했었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instructed, informed, written, completed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지금 timesheet라고 나왔어요. 근무시간 기록표. 그 아마도 여러분이 이 문제가 좀 헷갈렸다면은 이거랑 이거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웬만하면 다 이거 골랐을걸? 그렇지 않아요? D 그렇지 D 해야죠. 우리 맨날 작성하다 complete 맨날 했잖아. 그죠? D 고르셔야 돼요. 자, write는 그냥 쓰는 거. 그냥 뭐 아무 양식 없이 그냥 쓰는 거. 근데 complete하고 뭐 있어요? 이거 동의어? 아이고, fill out.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정해진 양식에다가 채워 넣는 거. 그게 complete fill out이죠. 작성하다. 그래서 지금 timesheet, 요거 근무 시간 기록표니까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complete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단어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use, used, uses, us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to get the rooftop restaurant라고 지금 투부정사 부사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장이 이제 주절이 시작되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ABCD 중에서 주어가 없거든요.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건 뭐야?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니까 뭐 골라야 돼? 그렇지. 동사 원형 고르셔야죠. 네, A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requirements, impressions, engagement, action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one of the, 빈칸 뒤에 보니까 for the opening management positions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도 있나라고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석이라고 할 때는 그냥 사실은 오프닝이라고 하면 되죠. 또는 공석 오픈 파지션이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공식 문서에서 파지션 오프닝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아, 이러면 다 이제 공석이란 뜻인데, 지금은 이제 opening management positions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공석이 될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 근데 좀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익이 요즘 좀 이상해졌어요. 이 출제위원들이 좀 노망이 난다, 나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해졌어요. 하여튼간에 앞으로 공석이 될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자 그래서 자 앞으로 공석이 될것 같은 이 경영진 자리에 뭐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경영진 자리에 작용 요건 중에 하나, 인상 중에 하나, 약속 중에 하나, 행동 중에 하나. 자, 골라보세요. 정답. 이 자리에 작용 요건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네, 빈칸 앞에 보면 해결되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supplier, supplying, supplied, supplies라고 나왔습니다. 자, 핑크 앞에 a global 나왔어요. 형용사 뒷자리니까 명사 고르시면 되죠. 네, 명사가 두 개가 있지만 앞에 어가 있으니까 복수를 쓰면 안 되겠죠. 네, 단수 supplier A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ABCD가 light, favorite, skillful, limited라고 나왔습니다. 자, 핑크 앞에 for, a, 빈칸 뒤에 보니까 period of time, 그래서 기간 동안인데, 자, 가벼운 기간 동안, 가장 좋아하는 기간 동안, 능숙한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골라보세요. 정답. 그렇죠. 한정된 기간 동안 하면 되겠죠. 네. 자, 늘 배운 대로 빈칸 앞뒤만 보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자, whoever, which, each, neith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관계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의일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빨리 해석해보죠.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Miss Nakata is having lunch with a client. 그래서 나카타 씨가 고객이랑 같이 점심을 먹을 거야. 근데 but did not indicate. 근데 말해주지 않았어요. 표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어느 고객이랑 먹을지를 얘기 안 했어요. 이러면 되겠죠? 말 되는 거. 어느 고객이랑 먹을지 말안 했다? 정답 B.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해석하는 수밖에 없죠. 빈칸 앞뒤로 빨리 안 나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 해석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domestic 국내의 finite 한정된, 유한한, 그 다음에 fragile, 깨지기 쉬운, 그 다음에 artificial, 인공적인이라고 나왔죠. 자, 빈칸 위에 보니까 all the natural plants in the lobby will be replaced. 그래서 로비에 생화가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거예요. 뭘로 대체할 거예요? 자, 생화를 뭘로 바꿔? 골라주세요, 정답? 그렇지. 예. 조화로 바꾸겠다 이거죠. 네, artificial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ready, ready를 readier, readied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more, more가 나왔으니까 비교급이겠죠. 비교급이라는 것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겠지. 그러니까 형용사 이거 아니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빈칸 뒤에가 accessible 형용사예요. 형용사 앞이니까 그럼 뭐 고르면 되겠어요? 자, 골라보세요. 정답 형용사 앞이니까 부사 고르면 되겠죠. 네, 정답 B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following instead of from besides라고 전치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get to select a meal 식사를 선택해. 빈칸 뒤에 a menu 메뉴에서 식사를 선택해. 전치사 뭐 고르면 되겠어요? 이제 메뉴로부터 식사를 선택한다 하면 되겠죠? 네, 정답 그래서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though when otherwise there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접속사, 접속사, 부사, 부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부사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접속사가 두 개니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please present confirmation reservation. 그래서 예약 확인서를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체크인 할 때, 그러면 되겠죠? 네, 골라주세요. 정답. 체크인 할 때니까 이제 when 고르시면 되겠죠?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temporarily, exactly, annually, formally 라고 나왔습니다. dues 써놔줘. 회비. 자, 회비를 낼수 있습니다. or monthly. 그래서 회비를 낼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니면 매달, 정확하게 아니면 매달, 매년 아니면 매달, 그다음에 이전에 아니면 매달. 어떻게? 이제 매년 낼 수도 있고 매달 낼 수도 있다. 정답 C 고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19번. 자, ABCD가 celebrate to celebrate celebrated was celebrat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를 보니까 지금 put together 동사 나왔고요. a new sculpture exhibition 이라고 목적어가 나왔어요. 자, 새로운 조각 전시회를 이제 준비한다. 자, 3형식 문장이 완성됐어요. 완성됐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부사 아니야? 자, ABCD 중에서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거 골라주셔야죠. 자, 골라주세요, 정답.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거, 그렇지. 투부정사 고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into, during, within, along 이라고 전치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can be made. 네, 빈칸 뒤에 보니까 30 days of the purchase date라고 쓰여요. 그래서 구매 날짜로부터 31,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30일 이내에 하면 되겠죠. 그렇지. within, c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promotion, promote, promoted, promot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전치사 for 나왔고요. 빈칸 뒤에 after가 나왔어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빈칸에 들어가 줘야죠. 명사 아니면 동명사 쓰면 됩니다. 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어저께 특강할 때도 문제 풀었죠. 자, 골라보세요. 정답.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명사 고르시면 되겠죠. 예, 명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result, finish, then cease, complet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will, 빈칸 뒤에 in을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돼. 골라보세요. 정답. 그렇지.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 요거죠. 예, 그리고 지금 finish나 cease, complete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야? 타동사예요. 그죠? 예, 끝마친다, cease, 뭐 이것도 이제 끝마친다, 종료한다, 중단한다, 예, complete 이것도 마친다. 전부 다 타동사로 쓰는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전치사 in을 붙여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in case 접속사, while 접속사, such as 전치사, because 접속사하고 빈칸 뒤에 보니까 the 150-year-old grist mill. grist mill 하면 이제 재분소, 방앗간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명사 앞에 빈칸입니다. 예, 골라보세요. 정답.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그렇지. 전치사 고르셔야죠. 예, 전치사 접속사 구별하는 문제 무조건 매달 나온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구별해서 골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exceeding, exceeding, exceedingly, exceeded. 자, 빈칸 앞에 do not. 조동사. 조동사 뒤에 빈칸이에요. 자, 골라주세요. 정답. 조동사 뒤에 빈칸이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예. 자, 어저께도 문제 풀었고, 우리가 특강할 때, 그죠? 예. 여기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네, 전혀. 그죠? 예. 그래서 RC가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구만,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QWFSF님 왜 울어? 그죠? 어려웠어요? 여기까지 많이 틀렸어, 지금? 괜찮아. 네. 좌절하지 마요. 네. 위치, 위치는, 그거는 좀, 그거는 후까진 않아, 그거는. 네, 그건 후까진 않아. 괜찮아요, 그거는. 자, 몇개 틀렸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가, all yet over full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빈칸 앞에 전치사 in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야, 지금.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여기가 지금 ABCD 중에서 대명사가 될수 있는 애가 들어가야지 목적어가 되겠지. 그죠? ABCD 중에서 대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골라주세요. 정답. all밖에 없죠. 그래서 A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all of Asia and Europe.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6번 ABCD가 defects, launches, quotas, 그 다음에 rebates라고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eliminate, 제거해. 그 다음에 제품의 뭐를 제거해? 자, 제품 결함을 제거해. 제품 출시를 제거해. 제품 할당량을 제거해. 제품 환불을 제거해. 뭘 제거해? 제품 결함을 제거해야죠. 단어만 알면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ABCD가 자, interested, interesting, interest, interest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expressed 타동사요. 뭐를 표시했다, 표명했다. 빈칸 뒤에 전체 in이 나왔습니다. 그럼 빈칸에 목적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명사 고르시면 되는데, 명사가 지금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Miss Kramer expressed 그다음에 in the new line of photocopier. 그래서 새 복사기 제품군에 관한 관심이거든요. 이 interest가 복수로 쓸수 있어요. 근데 뒤에 관심을 나타내는 분야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수로 쓰면 안 됩니다. 쓰는 건 뭐야? 그래서 단수, D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ABCD가, 자, install, allow, 그 다음에, 틀림, 뭐, 틀렸단 말이야? 안 틀렸단 말이야? 맞췄단 말이야? 아, 틀렸단 말이구나. 우는 거 보니까. 예.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아. 예.
다음 달 시험 잘 보네요. 괜찮아. 자, 28번. ABCD가 Install allow address writ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to, 빈칸 뒤에 issues pertaining to 뭐뭐에 관련된 이슈를, 이 사안을, 자, 이 사안을 설치해, 이 사안을 허가해, 이 사안을 다루어 처리해, 이 사안을 써. 자, 골라주세요. 정답. 이 사안을 처리해야죠. 네, C 골라주시고요. 네, 이건 뭐,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자, ABCD가 regardless of 전치사, 뭐뭐에 관계없이 by the time 접속사, as far as 접속사, provided that 접속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빈칸 뒤를 먼저 봐야죠. 보니까 no staff meetings are scheduled 라고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골라야 되니까 A는 일단 지우셔야죠. 그러면 이 B, C, D가 전부 다 접속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해석을 해야겠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Interns may leave at noon on Fridays. 금요일에는 인턴들이 그냥 12시에 퇴근하시면 돼요. 라고 했고요. No staff meetings are scheduled for the afternoon. 오후에 직원 회의가 없다면. 이 말이죠. 오후에 직원 회의 없으면 그냥 12시에 퇴근하세요. 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골라보세요. 정답. 그래서? 그렇지. D 고르면 되는 거죠. Provided that. 네, 골라주시고. 그 다음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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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the 명사가 나와야지. 관사 뒤니까. 명사가 여기에 나왔어요. 300만 달러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형용사 아니야. 형용사가 없으니까 분사 골라야죠. 아, 분사 요거 두 개. 자, desire. 얘가 지금, 지가 원하는 거지. 자, level, 이 수준이 지가 원하겠어, 원하는 걸 당하겠어요. 자, 골라보세요. 정답. 수준은 사람이 아니니까 수준이 원하는 걸 당해야지. 그죠? 그래서 과거분사 desire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었던 300만 달러의 수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almost, relatively, thoroughly, seldom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read the instruction manual. 자, 설명서를 읽어. 자, 거의 읽어. 상대적으로 읽어. 철저하게 읽어. 거의 안 읽어. 자, 골라보세요. 정답.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읽어줘야죠. 네. 자,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건 뭐였어요? carefully였었죠? 요거는 이제 비슷한 거죠. 대부분은 이제 carefully가 많이 출제가 돼 왔었는데 이번엔 thoroughly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to be sold has been sold is selling was to sell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빈칸 밑에 will be 블라블라라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동사가 아닌 거 골라주세요. 정답은 동사가 아닌 거 A밖에 없잖아. 얼른 골라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promptly, financially, famously, 그 다음에 completely라고 나왔어요. 자, 빈칸 위에 보니까 일단은 strong profits.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말이 나왔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the company must be doing well.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즉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재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유명하게 잘 되는 것 같아. 완벽하게 잘 되는 것 같아. 자, 골라보세요. 정답. 그렇지. 재정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strong profits.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unless, rather than, until, as though. 다또 접속사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또 해석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hiring committee, 자, 채용위원회가, 그 다음에 was having difficulty filling vacant director position. 그래서 지금 이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채우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 라고 과거 시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뒤에 several promising candidates applied. 그래서 아주 전도유망한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어, 몇 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unless를 쓰면은 시제가 맞지가 않죠. 그죠? 과거 시제로 말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워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전도유망한 지원자들이 지원할 때까지는 애를 먹고 있었다. 이러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겠죠? 저는 그래서 until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예, 맞아요. QWFSF님 맞췄어요. 예. 아이디가 읽기가 어려워. QWFSF.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nearly even despite such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뒤로 보니까 our most experienced surgeons, 우리의 가장 경험 많은 의사들, 그 다음에 are expected to attend, 가장 경험 많은 의사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장이죠. 자,
자, 그러니까 거의 뭐 디스파이트 이런 것들은 뭐다 말이 안 되고 가장 자연스러워지는 거 뭐야? 그냥 이분 고르시면 되겠죠? 가장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참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사 이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가 지금 주어 동사 구조니까 디스파이트 같은 이런 전치사, 서치 이런 전치사들이 들어가 버리면 말이 안 되죠? 예, 이건 또는 답이 안 되고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거 이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서 ABCD가 자, cautious, skilled, hospital, 그 다음에 appropriat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must wear, 입어야 돼. 빈칸 뒤에 보니까 safety gear,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돼. 자, 조심스러운 안전장비, 능숙한 안전장비, 뭐냐, 이거는 호의적인 안전장비, 적절한 안전장비. 골라보세요, 정답. 어떤 안전장비를 입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된다. 정답, appropriate, D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자, whose, his, himself, him, whom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또 이게 관계사 문제인가? 아니면 대명사 문제인가? 이번엔 좀 이렇게 짬뽕으로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죠? 표현도 막 이상한, 잘 쓰지도 않은 이상한 표현 막 문제로 내놓고, 예. 출제위원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보통 그 출제위원이 한 명이 part 1부터 7까지 다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번 시험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LCD를 이상하게 만들었나 봐. 예. 자, 하여튼 간에. 자, 빈칸 앞에 and가 나왔어요. 술 먹고 냈나 봐, 진짜. 음주 출제. 자, 관계 대명사는 앞에 그 선행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안 되겠죠. 안 되고 그럼 뭐야?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골라보세요, 정답. 네, 소유격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소유격 쓰는 문제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번 달에. 이런 달이 없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문제를 냈어요. 자, 어쨌든 간에 38번 ABCD가 receipt, receive, received, receiv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please confirm 확인해 주세요. 이거의 목적어가 나오셔야겠죠. 목적어. 명사 아니면 동명사, of, 목적어 없으니까 못 쓰면 되겠어요? 골라보세요, 정답? 그렇지. 똑같아. 그죠? 명사냐, 동명사냐 구별하는 거. 그래서 뒤에,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명사 골라라. 아까 나왔던 거또 나왔어요. 지금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ABCD가, timing, conversion. 제가 의미 다 적어 놨어요. 자, 전환, 그 다음에 hindrance, 방해, 장애, 이런 뜻이고, consequence, 이건 알죠? 결과. 자, 빈칸 앞에 보니까, double, 두 배로 만들었다. Its profits, 이윤을, 올해 이윤이 두 배가 됐다. 그다음에 as a, 그다음에 of its merger, 합병의 모로. 자, 합병의 모로 이윤이 두 배가 됐다. 합병의 타이밍으로, 합병의 전환으로, 합병의 방해로, 합병의 결과로. 자, 뭐겠어요? 그렇죠. 합병의 결과로. 그러면 되겠죠? 네, D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0번 ABCD가 optimal, optimize, optimally, optimist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the, 빈칸 뒤에 time, 명사 앞에 빈칸이에요. 네, 골라보세요. 정답. 깔끔하게. 그렇지. 형용사 얼른 고르시면 되겠죠. 네. 자, 뭐, part 5는 어려운 거 그렇게 없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part 6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production, purchase, application, research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thank you for your recent 뭐뭐뭐. 당신의 최근에 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매해 준게 감사하죠. 네. 확실하게 하려면 뒷문장을 봐야죠. 뒷문장. We hope you are enjoying your tech good pro software. 그래서 우리의 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즐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문맥상 자연스러운 거 구매해 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되겠죠? 네, 정답. 그래서 purchase. B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건 쉽죠. 네.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자, ABCD가 experience, experiencing, should have experienced, were experienced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in the unlikely event that. 자, that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you 나왔고, 그 다음에 any problem이라고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동사를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동사가 아닌 거 B는 없애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인 거 D도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요거 두개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should have PP 하면 뭐야?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근데 안 했다. 뭐 요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In the event that. 어떤 경우라면. 그러니까 unlikely니까 별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요런 뜻이죠. 그런 문장이 되려면 그냥 여기 쓸수 있는 게 시제가 현재 시제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 그래서 A. 예,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서 ABCD가 Selective, Qualified, Appreciative, Beneficial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Such reviews, 그러한 평가는, 그 다음에
in several ways, 여러 면에서. 자, 그러한 평가는 여러 면에서 선택적이다, 자격이 있다, 감사한다. 평가가 감사한다는 말이 안 되지.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평가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뭐겠어요? 제일 자연스러운 거 정답? D, beneficial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 잘 모르겠다? 앞 문장 보시면 돼요. 자, 앞 문장 보시면은 If you are happy with your product, 제품이 마음에 드시면은 그다음에 Please consider writing an online review by visiting www 여기 해서 여기 온라인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평가를 좀 써주세요. 좋은 평가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써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 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as if, next to, under, befor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뒤에 보니까 your current subscription plan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은 접속사는 쓰면 안 되겠죠? 명사가 나왔으니까. 자, 현재의 당신의 구독 플랜이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구독 요금제?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현재 당신의 요금제 하에서, 아이고, 답을 말해버렸네. 자, 현재 당신의 요금제, 그 다음에 말 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현재 당신의 요금제 옆에, 현재 당신의 요금제 뭐 전에, 전에는 말될 것도 같은데, 그 뒤에도 봐보죠. Under, 뒤에 가보면은 you will receive a copy of our paper edition each month. 그래서 매달마다 종이로 나오는 잡지, 그거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as well as unlimited our online content. 그래서 무제한으로 또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ing archives and website extras. 그래서 archive는 이제 문서 보관소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아마 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이게 온라인 archive일까요? 온라인으로 이제 문서 보관해 놓은 그런 섹션. 그 다음에 또 웹상에 나와 있는 그런 추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온라인 그런 자료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로 나온 잡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받으시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워지려면은 현재의 그 요금제 하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under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서 ABCD가 most, your, any, bo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뒤에가 subscribers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독자들, 당신의 구독자들, 어떤 구독자들이든지 그 다음에 구독자 두명 다 말이 되죠,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해보고요. Can also update their accounts by logging onto 여기에서 우리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 이거 가지고는 또 확인이 안 되죠. 앞 문장을 보겠습니다. You can modify, 변형할 수가 있어요. Your subscription information, 당신의 구독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references, 그리고 당신의 그런 선호하는 사항들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By contacting our customer service department at 요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please note, however, 하지만 그 뒷문장이 이제 전화로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빈칸 들어있는 문장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그 뒷문장 please note, however, 하지만 that subscribers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에 있는 구독자들은 may not be able to manage their accounts online. 온라인으로 구독 정보, 이, 그 계정을 어떻게 갱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온라인으로 그걸 할수 있지만 몇몇 나라의 구독자들은 온라인으로 못한다. 이러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골라보세요. 정답. 그래서 most 그러면 되겠죠? 예, 그렇게 요거는 지금 문장을 몇 개를 해석을 해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D가 interruption reduction, 그 다음에 inconvenience erro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we apologize for. 요앞 문장에서 지금 뭐야? 몇몇 나라의 구독자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지금 계정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못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중단에 대해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 불편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골라보세요, 정답? 그렇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7번. 자, ABCD가 excellence, excellence, excellently 라고 나왔고, 빈칸 앞에 보니까 on your, 빈칸 뒤에 보니까 credit score, 신용 평점이라고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 앞에 빈칸이에요. 자, 골라보세요. 정답. 깔끔하게 또 형용사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8번 ABCD가 invest, extend, collect, affor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permitting us to. 그래서 우리한테 허가해줘요. 뭐 하도록. 그 다음 빈칸 뒤에 your limit. 지금 신용 평점이 좋으니까 당신의 이제 신용카드 한도. 당신의 한도를, 자, 한도를 투자에 한도를 늘려, 한도를 모아, 한도를 모아 할수 있어. 자, 골라보세요. 정답. 한도를 이제 늘려줘야죠. extend, B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ABCD가 discount, coupon, offer, price 이렇게 나왔고, 빈칸 앞에 보니까 take advantage of this, 이 뭐를 이용하세요. 오늘. 자, 이 뭐를 이용해. 한도를 늘려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자, 골라주세요. 정답. 한도를 늘려주는 거니까. 카드 한도 늘려주는 거니까 offer죠. 네. 자, 앞에 요거 풀면서 요거 눈치채야죠. 네, 정답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5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often, particularly, enthusiastically, full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지금 린브리지 타임즈 신문사죠. 얘네가 announces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the launch of .com 신문사인데 지금 뭐야? 온라인 신문을 이제 출시했다라는 걸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기네의 새로운 서비스가 지금 출시됐다라는 걸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지 자연스럽겠어요? 자, 우리 신문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종종 발표합니다. 특별히 발표합니다. 열정적으로 발표합니다. 꽉 차게 발표합니다. 어떻게 발표해야 되겠어요? 지금 광고니까. 자, 골라보세요, 정답. 그렇지. 자연스러워지는 거는 enthusiastically 골라주셔야죠. 네. 특별히 발표하는데 이거 고른 사람 있잖아요, 혹시? B 고른 사람 있잖아, 지금? A랑 D가 답이 아닌 거는 여러분이 쉽게 알수 있어요, 지금. 그지? 그죠? 혹시 B 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발표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평소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걸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enthusiastically,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국어를 못해. 국어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책 많이 읽으세요. 자, 그 다음 51번 가보겠습니다. ABCD가. 자, theirs, these, this, there 이렇게 나왔고, 빈칸 뒤에 features라고 지금 명사가 나왔고, 뒤에가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앞이니까 일단은 소유대명사 쓰면 안 되죠. A 안 되고. 자, these, this, there 중에서 지금 명사가 복수니까 this는 또못 써요. C 못 쓰고. 그러면 these냐, there냐, 요거죠. 그래서 이 특징들이냐, 아니면 그들의 특징들이냐. 그러면 these나 there가 뭘 가리키는지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그죠? 자,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Many of you will appreciate our interactive surveys, quizzes, and new forums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문조사, 퀴즈, 그다음에 뭐 이런 포럼 요런 것들이 요 닷컴 그 거기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 그죠?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기능들, 이러한 특징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B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란 뜻이냐고? 요거 enthusiastically? 아, 열심히라기보단 뭐래요? 열정적으로 뭐 이런 뜻이죠.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뭐 똑같은 거잖아, 열심히. 그죠? 우리 서비스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홍보하는 거니까 열심히 홍보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아시겠죠, 고사리님? 알아들었으면 1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손이 작은가 봐, 고사리 손. 52번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register, registers, registering, registered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아까 거랑 똑같아요. 부사하고 끝났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 없고, 그럼 뭐야? 네, 동사 원형, 명령문. 이 출제 위원이 이상해, 이번 달에. 똑같은 유형을 계속해서 막 반복적으로 막 출제를 하고, 잘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그죠? 이상해, 이 사람. 자, 그래서, RC는 다 봤습니다. Part 5, 6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죠. 그냥 몇 문장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 어휘 문제 아까 뭐 이런 enthusiastically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헷갈렸을 만한데, 원래 이런 문제는 뭐 매달 한두 개씩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맞추면 좋고 틀려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막훅 가는 문제, 명사 앞에 막 형용사 이런 거, 그런 거 틀리면 진짜 그러면 진짜 훅 가는 거지. 그런 건 진짜 포기해야지. 그렇게 틀려버리면. 그죠? 예. 하나밖에 안틀때이 사람. 와, 고사리님. 고수야, 고수.
고수가 나타났어. Part 1 보자. Part 1은 진짜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데. 자, 메모하는 사진. 쓰는 장면 키워드 세 가지 뭐였어요? 쓰는 장면 키워드. Writing. 테이킹 노트스 하고 뭐였어요? 좌링 이거 들리면 고르라 그랬지. 쓰는 장면 테이킹 노트스. 그래서 거저 먹었죠? 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2번 자전거 타는 사진. 타고 가고 있으면 딱한 단어 뭐만 들리면 답이다? 라이딩. 이거 1년에 두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뭐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뭐든 간에 타고 가고 있으면 라이딩만 들리면 무조건 정답.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덮여 있으니까 covered. 야, 이거는 뭐 이건 뭐더 생각할 게 없죠? covered 됐고. 그 다음에 4번 물 뿌리는 장면 키워드 세 가지 뭐였어요? 물 뿌리는 장면 키워드 water 하고 spray 하고 스프링클. 그죠? 그래서 학원이나 인강이나 내 정규반 들은 사람들은 이거 다 배웠죠? 요 중에 하나 들리면 답이라고 했습니다. 스프링클, 스프레이. 들리는 순간 정답 고르면 되는 거고. water까지 있고요, 여기 water. 그 다음에 5번은 보다. 보다 키워드 우리 많이 했었죠? 뭐였어요? look, stare, view, gaze, review. 여기 쓸게. 수업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look. 뭐였어요? stare, view, gaze, review, face, examine, study, inspect, read, admire. 해서 보다는 무조건 매달 나온다 그랬죠? 이건 뭐 looking 이런 거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 그냥 바로 정답 골라버리면 되는 거죠. 네.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지금? has been put, 놓여 있다. 두 단어 타도 무조건 매달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번 달 시험에 두번 나왔어요. 네. 두번 나올 때도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네. 자, 두 단어 타 동사 뭐였어요? put, place, position, locate, situate, arrange, lay, set, rest. 그래서 두 단어타. 그래서 우리가 정규반 들은 사람들은 뭐래? 정규반 들은 사람들은 내가 그거 문장들 계속 무한 반복하라 그랬잖아. 그죠? 10번 이상 보라고. 그다음에 실전반 들은 사람들도 내가 이거 들어있는 문장 나올 때마다 강조했죠. 그 문장 잘 복습하라고.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근데 C를 했어요. Knife has been placed in a sink. 지금 knife가 이 위치 표현을 잘 들어야죠. sink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위치 표현을 잘 듣고 정답을 D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위치 표현을, 내가 그럼 맨날 얘기해요. 위치 표현을 잘 들어라. 위치 표현을 잘 들어라. 맨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정규반 수업하면서 맨날 10번 이상 보라고. 맨날 얘기하죠. 맨날 따라 읽으라고. 그죠? 그 다음에, 7번. 음악 연주. 자, 음악 연주 1년에 서너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음악 연주 키워드 세 가지 뭐였어요? 여기다 쓸게요. 뭐였어요? play, music, play, instrument 하고 뭐였어요? perform 아니면 performance. 그리고 내가 또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유행이 뭐라고? perform, performance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 performance 들리는 순간 고르면 되고.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냥. 그죠? 그다음에 건네주는 장면. 건네준다. 주로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라고 했어요? passing,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뭐라 했어? 최근에 handing 추가됐다 하면서 요 문장 우리가 또 수업 중에 다 공부했죠. 건네준다. 쉽고. 그 다음에 그늘을 드리우는 장면. 그늘을 드리우는 장면 내가 저기 실전반 수업 엊그저께 할때 내가 했다. casting a shadow. 물론 정규반에서도 이 문장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거 수동태로 나오는 문장 우리가 공부했죠. 요거랑 똑같은 문장 공부했지. Shadows are being cast. 라고 우리 교재에 이거랑 똑같은 문장 써 있어요. 그죠? 네. 자, 이건 뭐 내가 복습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틀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놓여 있다. A vase of flowers has been placed. 놓여 있다. 네. 두단 오타 동사 두번 나왔어요, 지금. 두번 나올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이번 달에는 예외적인 문제 한 개도 없고, 그죠? 예, 다 제가 이 교재 안에서 정리해 놓은 문장들, 예, 그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경험했으니까, 예, 그 파트 1 우습게 보지 말고, 그 문장들 계속해서 또 따라 읽는 연습들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 어렵지 않죠? 영국 발음, 영국 발음도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 뭐. 미국 발음, 영국 발음 다른 거, 그죠? base, vase. 맨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실험실, laboratory, laboratory. 그죠? 광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맨날 얘기하는 거, 그죠? 발음도 내가 맨날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거 못 알아듣지 않게 맨날 얘기, 발음 외우더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자,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다 맞추죠? part 2 볼게요. part 2가 어려웠다고 그러던데. 자, 어려웠었는지 보겠습니다. 11번. Where 이 문문. 정답 패턴 이렇게 쭉 내가 정리해 드렸었죠. to 다음에 장소도 종종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네, 그대로 정답 B 고르시면 되고. 이거는 쉽죠? 그 다음에 12번은, 자, when 이 문문. 자,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통째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완전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by the end of the week, by the end of the month, by the end of the year. 네, 그대로 통째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유행한다고. 그죠? 외우드시고. 그 다음에 왕복 티켓, 그 다음에 지명, 이런 것들이 when에서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답만 골라내도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오답을 잘 골라낼수록 고수가 된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를 지금 누가 받아쓰기를 해서 나한테 줬는데, some United States, 이게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요거는 답이 안 되니까, 이거 오답 골라내셔야죠. 그 다음에, 13번. 주어 동사에 내가 항상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죠? Did you miss? 놓쳤어요? 요것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Yes, I was stuck in traffic. 놓쳤어요? 예, 차가 막혔어요. 자연스럽잖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놓쳤어요? 이번 달 예보요. 대화가 안 되고. 놓쳤어요? 9시부터 11시까지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알아들으면 다 해결된다. 항상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거는 뭐야? 주어 동사. Could you order? 주문 좀 해줄래요? 이것만 알아들어도 다 해결되는 거죠? 주문해줄래요? 훌륭한 쇼였어요. 대화가 안 되죠? 주문해줄래요? I'll show you to your seat. 자리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다 대화가 안 됩니다.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해결되는 거죠? 주문해줄래요? I'll do that. 예, 해드릴게요. 고르면 되는 거죠? 예,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간단하고. 그 다음에 15번. 자, 이 유형은 뭐예요, 지금? How로 시작해서 go로 끝나는 거. 자, How로 시작해서 go로 끝나는 유형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가냐가 아니라 일의 경과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요 질문에 대답해서 뭐가 들리면 답이다? 형용사, 부사가 들어있는 대답이 정답이다 라고 패턴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B에서 It's nearly done. 과거 분사. 분사는 뭐랑 똑같아? 형용사. 정답으로 골라주셔야죠. 자, 그다음에 A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New laptop computer. How하고 관련이 전혀 없죠. 명사로 대답했으니까. 또 We're going after work. Going을 반복했어요. 반복하면서 그것도 오답 골라내야지. 그래서 이거는 오답 골라내는 것도 쉽고. 그다음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은 Are you ready to order your meal? 자, 주문하실 준비됐어요? Or do you want more time?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자, 요 질문은 늘상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내 수업 들은 사람들, 그 정규반 수업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대답도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학원에서 내 수업 들은 사람들 지금 있어요? 그지? 이거랑 똑같은 거 했었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씩 웃으면서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 인강으로 들은 사람들은 이걸 안 했어요. 예,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기출 예문을 정리 안 해줬거든요. 예, 다음 달에 해줄게요. 예, 똑같이 또 나왔어 지금. 그죠? 예, 요거 바로 골라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야? Want more time. 여기가 지금 paraphrase 된 거죠? Need a few more minutes.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자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기억을 해두시면 거저먹을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 I hope the workshop doesn't go past 6 o'clock. 자, 워크숍이 6시가 넘어서까지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A, No, I'm going tomorrow. 라고 했습니다. Go를 반복했어요. 예, 오답 골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B, you should early. 예, 일찍 끝날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 B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C, 질문에 past, 대답에 pass.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고. 오답만 딱딱 골라내면 정답이 나오죠. 오답을 잘 골라낼수록 고수가 된다. 늘 강조하는 거. 예, 꼭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자, 주어 동사 뭐야? You sent. 보냈죠? 자, 보냈죠? 라고 했어요. 자, A. Yes, I did this morning. 보냈죠? 네, 오늘 아침에요. 정답 A네.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자, 보냈죠? A three night stay. 3일 밤 묵어요. 대화가 안 되고. 보냈죠? A direct flight. 직항 항공편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해결된다는 거. 항상 앞뒤가리 집중해라.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when 의문문. when 의문문의 정답 패턴 중에 뭐 있었지? 전에, 후에. before, after. before, after로 시작하면 그냥 골라라. 그냥 골라라. 맨날 얘기하잖아. 그죠? 예. 고르면 되는 거죠. 그냥. 예, 간단하고. 그 다음에 20번. What is your favorite part of the city? 자, 이 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A. We've been here for 10 years. For 10 years. 기간 표현은 어디에 stop이라고 했어요? How long 아니야? 그죠? What 의문문이 아니죠, 이거는. 자, 패턴을 기억하시면 오답을 골라낼 수 있죠. 그 다음에 B. I really like the historic district. 그래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으세요? 그 역사 디스트릭트 거기가 제일 좋아요. 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대화 B죠. 그 다음에 C. It was only part time. part를 반복했잖아. 오답 골라내시고.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Could you take these office supplies to the finance department? 자, 이 사무용품들을 저쪽 재무부서로 좀 갖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제안 부탁 의문문에서 반문하는 대답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거의 100% 정답이다. 못 알아들어도 그냥 고르면 거의 안전하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반문하는 것 같으면 정답 골라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We just received the official confirmation에서 office official.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셔야죠. 그 다음에 C는 He opened the savings accou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e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알아들었으면 상관이었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finance, account 이렇게 연상되는 표현이 들렸을 때 항상 오답으로 생각해라. 못 알아들었을 때는 알아들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제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도 정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냥 반문하는 거 고르면 돼요, 그냥. 내가 맨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22번. 자, 후의문문. 후의문문 정답 패턴. 사람 이름, 직함, 신분, 관계, someone from, someone in. 그 다음에 대명사, 1인칭 혹은 2인칭 대명사.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어요? 회사 이름, 부서 이름. The same company. 회사 이름은 아니지만 회사로 대답한 거. 정답 골라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o는 답이 안 되죠.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그 다음에 in light blue. 색깔 이름이 나오는 게 후에서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답 골라내시고. 역시 오답만 골라내도 정답이 또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what decision is made about the date for the interview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날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A는 yes 때문에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B, I agree that is a good idea.
That is a good idea. 뭐야?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우리가 동의 거절 표현으로 맨날 따라 읽던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what decision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제안이 아니에요, 지금. 오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만 골라내도, 알아들어도 정답 고르시고, 못 알아들어도 답을 알아낼 수 있죠. 오답을 골라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보죠. 자, 얘도 지금, 어때요, 지금? Did you see the memo about the exercise class? 그래서 그 운동 수업에 대해서 단체 메일 읽어보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A, either today or tomorrow. 그러니까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봤어요?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아니면 내일이요. 오답 골라내셔야죠. 그 다음에 C가 어때요, 지금? Registration fee. 봤어요? 등록비요. 오답이잖아.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오답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굳이 B를 조금 못 알아들어도 답을 또 골라낼 수가 있죠. 그 대화가 자연스러운 게 B죠. 그래서 그 운동 수업에 대한 메모 보셨어요? 네, 그 강사가 새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B 고르시면 되고, 좀못 알아들어도 오답 골라내시면 답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Shouldn't we?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면 다 뭐다? should가 들어가면 다 뭐라고 했어요? 제안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대답을 어떻게 하면 답이다? 역으로 제안하면 답이다. 별표가 100만 개다.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되게 많다. 근데 시험장 가면 무조건 답이다. 그냥 골라라. 무조건 이교 이 말이 진리다. 맨날 얘기했잖아. 그죠? 그냥 C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워? 자,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맞추잖아, 지금. 그죠? 자, 26번. 자, I guess you need a car. 여기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없지. 그죠? 아, 당신은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못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죠? 아, 자, a few kilometers away. 자, 이건 뭐야? 당신 차가 필요할 걸?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좀 이상하고. 답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당신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They're leaving sooner than expected. 생각보다 일찍 떠난대요. 대화가 좀안 됩니다. 예. 자, 당신 차가 필요할걸요? No, I can get a ride from a colleague. 아니요, 동료한테 태워달라고 하면 돼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C 고르셔야죠.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 어렵죠. 좀 알아들어야지, 요거는. 요게 조금 어렵고. 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7번. Why hasn't the feature article been added? 자, 요 특집 기사가 왜 아직도 추가가 안 됐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A. Use a credit card.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지금 명령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by reading a newspaper. by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어요. 자, 정답 패턴 알려준 거. 명령문, by 다음에 동명사. 이게 정답이 되는 정답 패턴이 유형이 뭐였어요? how 다음에.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그죠? 요 유형이었었죠, 요거. how 다음에 일반 동사 나오는 유형. 요거에서는 명령문이나 by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 무조건 답이다 라고 유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딱 들으면서 아좀 이게 패턴이 안 맞아, 이거 눈치를 좀 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t was submitted late, 늦게 제출이 됐거든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C. 예, 그렇게 또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지금 보면 뭐 user credit 그 신용카드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고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feature article, newspaper, 뭔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다 오답으로 생각하는 거. 못 알아들었을 때, 알아들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죠? 못 알아들었을 때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은 오답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를 항상 또 이렇게 습관으로 잘 만들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거는 where 의문문이고, in 다음에 장소예요. A 고르시면 됩니다. 90%가 in 다음에 장소, at 다음에 장소, on 다음에 장소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Why has the meeting been scheduled so late? 자, 회의 일정을 왜 그렇게 늦게 잡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A. Is she the one you mentioned? 해서 she가 누군지 몰라. 이건 답 고르시면 안 됩니다.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B. No one could come earlier. 일찍 올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B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Not too many. Why하고 관련이 없어요. 별로 많진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오답을 골라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오답 골라내는 게 어렵지가 않고, 이거는. 그 다음에 30번. 후 의문문 나왔고 사람 이름 듣고 고르시면 돼요.
더 얘기할 거 없죠, 이거는. 자, 패턴대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번. 이거는 Greenwood Park is rather crowded today. 자, 그린우드 공원이 오늘 좀 북적거리네요. 했는데 A, there are only seven. 7개밖에 없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B, that's because of the carnival. 카니발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B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park를 반복했죠.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31번이 그냥 알아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이 C만 오답을 골라낼 수 있고, A하고 B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니까. 매달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6번이랑 31번 정도가 이번 달에는 그런 문제죠. 완벽하게 좀 알아들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We should update the hotel brochure with better photos.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사진을 이용해서 호텔 안내 책자를 좀 갱신을 해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뭐야? We should update. 갱신해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A, they're a little out, early이겠지? They're a little outdated. 그래서 갱신해야겠어요. 좀 구식이죠? 아, 자연스러운 대화 A 아니야. 그죠? 주어 동사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B는 It's right on Ocean Avenue. 갱신해야 되겠어요. 오션가에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C는 Thanks, it's a new camera. 갱신해야 되겠어요. 아, 고마워요. 새 카메라요. 이거 오답 골라내셔야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알아들으면 해결되는 거. 맨날 내가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번. 자, Where will the convention be held next year? 자, 내년에는 컨벤션 어디에서요? 라고 했는데 A, it's an annual event.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Where 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오답 골라내시고 그다음에 C가 지금 No 때문에 오답이죠.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면 답이 나와요. 게다가 B, the executive committee is still deciding. is still deciding. 무슨 유형? 한번 쳐보세요. 무슨 유형? is still deciding. 아직도 결정하는 중이에요. 무슨 유형? 몰라. 몰라 아니야, 몰라. 근데 몰라인데 우리가 이제 맨날 따라했던 그 몰라는 아니죠? 근데 제가 그때 몰라에서 잘 나오는 것들을 표시해주면서 decide 들어가는 것들을 내가 짚어줬어요. decide 들어가는 거, 동사 세 가지 내가 짚어줬어요. check, ask, decide. 요런 말 들어가면 다 몰라지, 몰라. is still deciding. 아직도 결정 중이래요. 몰라. 정답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간파가 안 돼도 오답 골라내시면 되죠. 오답 골라내면 정답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4번은 how much time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했었던 how much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 예외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보겠습니다. how much time, 시간이 얼만큼 필요해? 라고 했는데 자, 시간이 얼만큼 있어? 라고 했는데 자, once or twice a week. 빈도 표현이니까 이거 어디에서 답해요? How much가 아니라 how often이죠? 이거는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오답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I read the first part. How much time? 얼만큼의 시간? 첫 번째 파트 읽었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오답을 골라낼 줄 알면은 정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E는 Ryan asked to have it on Thursday. 그래서 how much time do we have?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죠? 라고 했는데 Ryan이 그거 목요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대답은 B예요 지금.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조금 알아듣고 풀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거 어려운데 오답을 골라내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늘 강조하죠. 오답 골라내라. 오답 골라내라. 오답 골라내는 답을 알아내셔야 돼요. 앞대가리 듣고 그렇게 푸시면 되고. 그다음에 35번으로 갑니다. 자. You received the latest newsletter, haven't you? 그래서 최근 그 회보 받으셨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 you've received 받으셨죠? 뭐요 정도. 그 다음에 A, I don't recall seeing it. 받으셨죠? 못본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대화? A 고르면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거 I don't recall 무슨 유형?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I don't recall 듣고 맞추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I don't remember. I can't recall. 맨날 따라 읽었잖아. 그죠? 거의 몰라,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는 말은 아니죠.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받은 것 같다는 말인데 애매하죠. 모른다라는 말도 되고 어쨌든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는 A입니다. 앞대가리 주어 동사 들으면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You received. 받으셨죠? 좋은 소식이네요. 대화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받으셨죠? 다른 주소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답을 또다 알아낼 수 있어요. 오답 다 골라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일반 의문문이에요. 뭐만 알아들었는데? 딱두 단어? Yes, but만 알아들으면 되죠? 늘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거저 먹고 오라고. 이거 틀린 사람 없죠? 내 수업 들어본 사람들? 설마? 그죠? Yes and yes but. 그죠? 또는 no but. 요건 아마 다 정답이다. 네, 늘 강조하는 거. 네, 바로 정답, 이제 거저먹고 오시면 되고, 바로 골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37번. 우주 케어도 제안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주 like가 제안인 건다 알잖아. 그죠? 우주 케어로 시작해서 제안이다.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거절 표현 no thanks. 맨날 따라 읽었었죠? 네, 정답 그래서 B 고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죠. 주어 동사. Have you heard? 들어보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Have you heard? 들어보셨어요? A. Yes, they sound wonderful. 들어보셨어요? 예, 멋지던데요? 정답 A 고르시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이건 뭐야? 질문에 orchestra, 대답에 organized.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C. 질문에 orchestra, 대답에 violin. 연상되는 표현은 오답장치라는 거. 이거는 이런 거딱 보면 여러분 눈치채야, 내 수업 한 한두 달 들으면 이 정도는 눈치채야 되는데. 그죠? 예, 이거 오답장치네요. 딱 보면 오답장치잖아, 지금.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들어도 Have you heard? 들어보셨어요? I used to play the violin. 저 바이올린 했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답을 골라내셔도 예, 정답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Wasn't the deadline for the Kramer report? Extended. 그래서 이 보고서의 마감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A is still due tomorrow. 여전히 내일이 마감이에요. 연장 안 됐어요. 라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대화는 A 골라주셔야 됩니다. B는 they were too small 이라고 했는데, 질문에 extend 요구하고 small 연상되는 표현으로 지금 오답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deadline, headline에서도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약간 또 알아들어야 좀 풀만한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오답을 좀잘 골라내면 되는데 B 같은 경우에 오답 골라내는 게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40번으로 갑니다. Miss Chen will be writing the training manual. 그래서 첸 씨가 교육 매뉴얼을 쓸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A. They were just hired. 지금 막 고용됐습니다. 자, 요거만 알아들어도 이제 첸 씨가 쓸 거예요. 오답 골라낼 수 있죠. 주어 동사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B. Yes, a few employees did. 자, 첸 씨가 쓸 거예요. 몇 명의 직원들이 했어요. 오답 골라내셔야죠. 그 다음에 C. 자, I know she'll do a good job. 첸 씨가 쓸 거예요. 예, 알아요. 예, 그 친구 잘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 C. 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알아들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달 Part 2 어렵게 안 나왔어요. 배운 대로 패턴 기억하고 오답 골라내고 앞뒤가리 집중하고 그죠? 내 수업 안 들어본 사람들은 어려웠어요. 내 수업 안 들어 그래서 내 수업을 안 들어본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했어요, 다. 내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잘 봤으면은 축하하고요. 예. 웅웅거렸었어요. 예. 그럴 때도 손 들고 얘기하세요. 시험장 사정이 안 좋, 스피커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 얘기하세요. 손 들고 얘기해. 이거 다시 하게 해달라고. 알겠죠? 아톰님 쉬었어요? 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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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님 혹시 광주에서 강의하는 토익 강사님 아니에요? 아톰 토익? 아니겠지, 설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하여튼 잘 보신 분들은 축하해요. 그 다음에 좀 결과가 안 좋았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또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월 수업이 아직 그 학원 수업이랑 인강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토익 공부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마지막 일주일도 성실하게 잘 듣고 열심히들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학원에서 그리고 저녁 때 인강으로 또 만나도록 하죠.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잘 쉬세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